권선일동 행정복지센터 디지털 배움터를 소개합니다. 김가린 주무관님 덕분에 쾌적한 수업 공간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디지털 배움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셔서 매번 수강생이 늘어나고 있어요. 배움터 강의장은 3층에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걸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운동삼아 3층까지 걸어다녀요.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스마트폰 활용 강의가 있어요. 대강당 강의실에 시간표가 붙어 있답니다. 자, 강의실 문을 열어볼까요? 수강생 중 2시간 전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3시간짜리 강의라 힘드실 텐데 쉬는 시간도 안 가지시고 궁금한 걸 계속 질문하세요. 자녀분들이랑 따로 사셔서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볼 곳이 없어서 답답하셨대요. 하지만 이곳에 오면 다 물어볼 수 있어서 마음이 뻥 하고 뚫리신대요. 젊은 사람들에겐 당연한 것이지만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겐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길찾기, 대중교통 앱 사용, 온라인 쇼핑, 삼성페이, 경기지역 화폐, 통신사 할인, 해피포인트로 스마트한 경제활동도 하실 줄 아세요.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AI 비서와 통역관을 무료로 고용하실 줄 아는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셨답니다. 실습을 위해 강의장 근처 빵집을 다녀왔습니다. 한산한 시간에 방문했던 터라 손님들이 안 계셔서 실습하기 딱 좋았어요. 뒤에 손님이 없어서 눈치 안 보고 실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답니다. 어르신들 디지털 활용 실습하러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실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통신사 할인의 해피포인트 적립 그리고 경기의 화폐 결제로 알뜰하고 스마트한 소비 중이십니다. 처음이라 익숙치 않아서 조금 헤매긴 하셨지만 계속 사용해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시겠죠? 친절한 점원분 덕분에 어르신들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배운 대로 순서대로 실습을 하셨어요. 구매 후 영수증을 보면서 할인된 금액을 보며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을 보면서 저도 매우 뿌듯했어요. 그리고 친절한 점원분 덕분에 저도 통신사 할인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답니다. 구입한 빵과 음료를 먹으면서 오늘의 실습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권선일동 행정복지센터 디지털 배움터 강사 김경미였습니다. 저희 권선일동 디지털 배움터 사랑합니다.